시작한 아까 거네. 이제 아까 꿈 이야기한 건데 여기 그게 바로잡히기가 될 겁니다. 그거는 예지몽이 아니야 그게. 예, 이제 자각몽이지. 그러면 예지몽은 뭐예요? 미래를 점지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에? 내한테 여기 오늘 올 사람은 며칠 전이나 한 일주일 전에 이상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지가 발달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면 아들이 벌써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어. 효자는. 근데 불효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효자는 이상하게 어머니한테 가고 싶은 거야.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는데 어머니가 운명하는 걸 보는 거지. 어머니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효자는 꿈까지도 예지몽이 와요. 불효자가 될 사람은,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못한 사람은 종신자식이 될 수가 없어. 어머니가 돌아갈 때 무슨 출장을 가든지 가버려. 어머니하고 하늘을 남긴다니까. 반드시 어머니하고의 아쉬움을 남겨놔버리게 돼. 그런데 효자가 될 사람은 벌써 이상한 일로 고향을 가게 되는 거야, 어머니 있는 데를. 뭐 이상한 걸 하나, 전기장판 하나 사서 찾아갔는데 돌아가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사던 전기장판을 사서 어머니한테 가고 싶은 거야. 꿈자리가 이상해가지고. 갔더니 그나마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에서 밥 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의 운명을 보게 해주는 것도 예지몽이야. 평소에 효도한 사람한테만 하늘에서 선물을 해줘. 알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자일 경우에는 그 예지몽을 꾸고 어머니를 만난 사람,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상속을 많이 받아. 옛날에는 그래서 안 그랬어. 네가 동생들 다 해라. 뭐 이러면서 싹 줘버려. 하다못해 이불 속에 있는 통장을 줘버려. 그 사람한테.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에 벽장을 뜯어봐라. 뜯으니까 그거 뭐가 있단 말이야. 그 박스를 꺼내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그온 아들한테 주는 거지. 그안온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지몽을 받으면 걔는 효자야.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가 99%야. 안 보이는 세계가 지배를 해. 그러면 여기에 왔다가 간 사람하고, 여기 안온 사람하고 운명이 처음에는 여기서 조금 달라져,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주로 그 사람은 놀러 갔는데, 이 사람은 놀러 갔고, 이 사람 여기 왔어. 그런데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 안 올라가, 계속. 이 사람은 점점 땅으로 가는 방향이야, 이게. 이게 이제 지평선인데, 그래, 안 그래? 여기서는 차이가 없어요. 놀러 간 사람이나, 뭐 여기 온 사람이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한테도 덕 보고 죽어서 하늘에 가서도 덕을 보고 아주 이제 다 덕을 보는데 이 사람은 내리막길로 죽어서까지 이상한 데로 가버려. 살아서도 재미를 못 보고 죽어서도 재미를 못 보고. 그래서 큰 인물은 뭐라고 생각해? 큰 인물은 인장 뭐라고? 인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 큰 사람. 지도. 그러면 큰 사람 옆에는 큰 덕을 보는 거지. 큰 덕을. 그런데 나쁜 사람, 목장. 나쁜 사람한테서는 뭐 한다고요? 해를 보고. 목장은 지폐라. 지폐. 망거리네. 나무가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야. 사람은 무조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자주 만날수록 성공하는 거지. 근데 자기보다 낮은 거지를 맨날 가서 만나는 사람은 거지가 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시의원, 도의원 나온 사람을 맨날 가서 만난다. 그러면 도의원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 나갈 사람, 대통령 당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그럼 운명이 어떻게 돼?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야, 자꾸. 내가 나쁜 사람을 자꾸 만나면 반드시 패망해요. 패망을 패자야. 근데 자기보다 긴 사람, 기럭지가. 긴 사람을 자꾸 만나면 자꾸 그 사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장면이 밑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어? 김대중이가 있었다고. 장택사의 밑에 김영삼이가 있었어.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빚을 했다고. 빚하다가 대통령 됐어, 안 됐어? 대통령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거지. 장택사의 보좌관 들어간 사람은 김영삼이야. 그래. 장민이 뭐 밑에 보좌관 들어간 사람은 김대중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시골 사람이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서기를 했다고 그냥. 신분을 하고 왔다. 그 당시에 요새 같지 뭐 월급 주는 보좌관이 아니잖아. 집에 가서 문지기 노릇도 하고 뭐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긴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반드시 집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러 다닐 때도 자꾸 연말이 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교수 찾아가고 사장, 회장 찾아가고 이런 사람은 자꾸 성공해. 근데 자꾸 망한 사람만 돌아다니면 자기 같은 또래 망한 친구들만 어울려 다니면 술이나 먹고 가서 한탄이나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새벽 7시에 CEO들이 새벽 7시에 어디 가 있어요? 모든 호텔에 가면 CEO들이 새벽 7시에 조찬을 해. 그래 안 그래요?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장들은 아침에 보면 호텔에서 조찬을 해야 해. 무슨 조찬하냐? 라이온스, 로타리, 무슨 아침 조찬이야. 그런 거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꼭 새벽 7시쯤 되면 저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막 끼어들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침 모임에 끼어들어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지? 세계에서 그래가 재벌된 사람. 부자들한테만 자꾸 가서 호주머니는 빈털터리인데 부자들 모임에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닐 카네기인가? 아니야. 세계적인 선박왕. 오나시스가 건달이었어. 빈털터리였잖아. 뭐 캐바레 가서 춤이나 추고 막 이런 건달패였는데 자꾸 상류사회 모임이라면 모임에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들만 있으면 선주들 모임에 운내만 가는 거야. 걔는 선원들 모임에는 절대 안 가요. 선원들보다 돈도 없는 녀석이.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맹세기 부자들 모임에만 자꾸 가서 얼굴 내밀어요. 그러다가 어떤 부자 후문이 맞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 세계 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데려 썼어 안 썼어? 썼어.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그런 꿈은 허객여행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예지몽을 꾼 거예요? 자각몽을 꾼 거야? 자각몽을 꾼 거야. 예지몽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꾸 허경영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 꿈에 평소에도 허경영 부르면 나쁜 게 없어진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벌레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허경영 하지 않아. 안 하겠어 그지? 그러면 그게 자각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래서 허경영이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단 말이야. 그게 플라시보 이펙트야. 플라시보 이펙트. 그 할머니가 맨날 배를 만져주면 소화가 잘 돼. 배가 안 아파요. 그래 안 그래? 이거는 플라시보 이펙트야. 이게 감기약 환자를 감기약 걸린 사람한테 감기 걸린 사람한테 주는 거하고 밀가루를 줬을 때 밀가루 먹은 사람이 더 빨리 나아요. 가짜약. 이게 가짜약이라는 뜻이야. 가짜약 효과. 예? 그거는 예지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각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허경영을 할 때는 낫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꿈을 꿀 때도 그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나쁘요? 안 나빠? 안 나쁘지? 네, 그렇죠. 안 나쁜데 실제는 자각몽을 꾸지만은 허경영을 꿈에서까지 부르는 거는 나중에 예지몽까지 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하늘에서 좋은 기회를 줘 안 줘? 근데 또 내 이름은 직접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꿈에서 부르든 어디서 부르든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 허경영